生瀬さん、今夜あたりお電話いただけそうですね。いいお返事を期待していますよ。今時こんな町で妙な正義感匂わせちゃ命が危ないよ、お兄さん。お遊びはほどほどにしないとね。저 새끼 꼴 보기 싫네. 아, 저 새끼도 패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까부는 게 맘에 안 돼. 안타. 이곳에 쉬면서 出ていくのか? 出てけと言われてさっさと出てった連中はバカだ. 辛抱を重ねりゃこういうボーナスが出てくるってのによ. 야, 이 새끼 쓰레기네. 에휴. 근데 뭐 내 생각엔 저게 정답이야. 어쩔 수 없어.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고 그 돈 많이 받는 게 낫지. 안타. 당신 아까 같이 있던 다른 수사들은 어디로 갔어? 뭐 ここでの 仕事は 済んだってさ 次のとこに 일을 아 근데 존버다 존댈 수 있는데 얘네 일이 전문적이네. 사니 이로이로다요. 橘さんとこは 手広く やってるから. どういう 連中なんだ 橘不動産って. 何が 目的か 知らんけど あそこに 関わんのは やめときな. 아の人たちは 그래서 어둠의 부동산 왕이라고 했구나. 이막이 야미. 올해から 미랴 야쿠자なんかより よっぽど 怖い. 가무로町中に 目と耳を 張り巡らせてるから. 相手が 야쿠자だろうが 弱み 見つけ出して すぐに 金玉 握っちまう. 人生 一家も その手で 追い払われたってわけか. 聞いた話じゃ 人生一家の 組長 この間 東城解放家から 指詰めさせられたらしい. 아, 그 새끼잖아. 쿠제형님이네. 쿠제형님. 本家への 上納金ちょろまかして 아, 쿠제형님 아니야? 匿名で 作られてね. もっとも 作られたのは そのほんの 一部. 全部 ぶちまけられたら 組長 絶対 殺される. 아, 그렇게 약점을 잡고 흔드는구나. 橘が 小出しに誓って脅しをかけたってことか. 別に俺は 橘さんとこがやったなんて 一言も言ってないよ. ただ ヤクザの そんな 弱み探り出せんの あそこ以外には まずないだろうけどね. 俺があとあんたに言ってやれるのは 橘からは 手引けって 忠告くらいだね. 그렇군요. 동성애조차 적으로 돌리는 부동산업자가 블랜드 주인이 말했던 대로 야쿠자보다 악독한 놈들인 거 보군.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자고. 방금 그 노숙자를 찾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 근방이라면 공원 앞 거리가 노숙자가 가장 많을 테지. 한번 가볼까? 자, 공원 앞 거리로 가야 돼요. 공원 앞 거리. 자, 근데 저기 지금 나와 있고. 안 되는데? 이쪽인데, 이쪽? 아, 미안, 미안. 지나갈게. 뭐야? 어? 카모지 아저씨잖아? 응? 카모지 아저씨. 근데 아저씨 기술 너무 구려요. 아저씨 기술 너무 구려서 배우고 싶지 않아요. 어? 아저씨 좀 기술이 좀 좀 펀치도 한 번에 세고 막 그래야지 되는데 기술이 너무 구려요 아저씨. 쓰러뜨려 보수요라고 했죠. 그쵸? 맞아, 여기가 내 직장이야. 박허스의 성명만 듣고는 잘 모르겠던데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나를 다운시키거나 KO시키면 상금을 주는 게 규칙이지. 상금은 도전지에 도전비의 2배. 도전비가 1만엔이면 2만엔을 상금으로 주게 되는데 어차피 반은 받았던 도전비를 되돌려주는 거니까 나는 나머지 반만 부담하면 되고. 자, 쓰러뜨려 보슈의 규칙. 도전비와 동일한 금액을 미리 카모지한테 맡긴다. 제한시간은 60초. 다운 또는 KO 당하면 패배. 손님에게 공격을 맞춰도 패배.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손님은 있나? 어? 술로 떡된 사람을 주로 노리고 있어. 일부러 움직임이 직선적이라 피하기도 쉽고 펀치도 약하고 일부러 취한 사람들만 골라서 말을 걸고 있지. 그러니까 상금을 노리고 실력을 뽐낸다기보다는 무조건 아무나 패고 싶어하는 놈들을 주로 도전한다는 건. 그렇군요. 뭐 재밌게 보이는데? 내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지금까지 날 쓰러뜨린 놈이 없거든. 그 소문이 너무 퍼져버렸는지 구형꾼은 늘어났는데 도전자가 별로 없어. 근데 내 제자가 나타난다면? 혹시 제자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도전자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 이거지.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바커스 아저씨도 그렇고 멋대로 남을 제자로 부르길 좋아하는군. 만약 키류씨한테 부족한 게 있으면 도움되는 충고를 해줄게. 제대로 스승 노릇도 할 테니까 안심하고. 아 좋아. 그래 카모지 아저씨의 그 스타일은 존나 구린데 아직 필살기를 안 알려줄 수도 있어. 자, 기이한 남자지만 카모지의 실력은 진짜다. 요전에 생각난 스타일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 좋아 알았어. 그럼 방법만 알려줘. 자, 먼저 여기 요금표를 봐. 이 요금표에서 손님이 오는 코스, 손님이 코스를 고를 거야. 자, 1억엔 코스도 있어? 이야, 꽤 비싼 것도 있네. 이 동네에는 부자가 많으니까 혹시 누가 도전할지 모른다 싶어서 지금까지는 딱 한 명 100만엔 코스를 고른 사람이 있었어. 이기면 상관없지만 실패면 그만큼의 돈을 줘야 되잖아. 리스크가 너무 큰데? 맞아. 그래서 그 100만엔 손님은 거절했어. 약간 강해 보여서 불안했거든. 그럼 처음부터 요금표에서 빼던가. 손님들 눈길을 끌어야지. 애초에 나같이 나같은 노숙자들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 일단 키류씨는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없어 보이니 바커스가 제안한 방법으로 해봅시다. 바커스씨가 제안은 어떤 방법인데? 먼저 1만엔으로 손님을 모집을 시작해서 그 손님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하면 10만엔을 모집해. 그걸 완벽하게 피하면 100만엔. 이런 식으로. 이 미친 새끼 나한테 영업시키네요. 그 다음에 1000만엔 1억엔 모집한다는데 누가 오겠어? 해봐야 알지.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지마. 일단 물어보겠는데 상금으로 줄 돈은 누가? 당연히 키류씨가 준비해야지. 이 개새끼 아니야 이거. 영업은 지가 하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어? 돈은 나보고 내래. 개같은 새끼.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돈은 꼭 마련해놔. 실패하지 않으면 당연히 돈을 벌 테니까. 알았다. 자, 먼저 1만엔 코스부터 가자. 마음과 돈이 준비되면 내게 말해. 트레이닝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자, 궁금하네. 한번 해볼까? 키류씨, 먼저 1만엔 코스야. 마음과 돈은 준비됐어요? 아니, 잠깐, 키류씨. 돈을 갖고 있는데 트레이닝이 좀 부족하지 않아? 아, 러쉬 스타일 강화해달라고? 아, 카모지씨. 당신 스타일은 너무 구려요. 당신 스타일에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본 건데 당신 스타일에는 돈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아마 당신 스타일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 다 잃어버릴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자, 저 친구한테 가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시작해보죠. 아, 오늘 새로 산 패드라 물보도 안 돼. 자, 갑니다. 자, 뭐야? 이봐, 뭐 괜찮은 일 없어? 아, 참. 그걸 내가 알면 내가 먼저 했겠지. 멍청한 새끼. 그러고 보니 그 타치바나 부동산에 얼마 전에 사쿠 씨가 했다던데. 아, 진짜야? 아유, 부러워라. 나도 사쿠 씨한테 말하면 소개 좀 시켜줄라나? 글쎄, 그냥 얘기나 한번 해보지 그래. 아마도 제3공원 쪽에 있을 거야. 제3공원? 아,
카지마나 부동산과 일했던 노숙자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될지 몰라. 재산공원으로 가볼까? 자,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 야, 야, 꺼져. 뭐야 너? 왜 방해하고 난리야? 참견하지 말고 꺼져. 야, 여기 내 구역이라고 그랬지 이 새끼야. 아, 새끼 눈에 거슬리는군. 얌전히 돌아간다면 눈 감아주지. 뭐라고? 야, 정리해서 사도라도 된 줄 아냐 이 예숭이가? 덴벼. 야, 잠깐만. 너 가면 어떻게 해? 아, 난, 야, 난 나중에 데이트하려고 일부러 널 구해주는 거 말한 말이야. 쓰리 같은. 아, 야, 덴벼. 야, 내가 일부러 널 일부러 구해준 건데. 야, 야, 이 새끼야. 혹시나 히로인 이벤트가 있나 해서 이 새끼야. 아우, 아우, 이 개 같은 새끼. 아우 이 새끼. 어? 야, 여자 데려와 빨리. 여자 데려와.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어? 아, 안 갔구나. 그렇군요. 아, 이제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워, 덕분이야. 이걸 받아줘. 아니, 이런 거 말고 연락처를. 어? 백금조씨? 야, 되게 희귀한 거 같은데? 야, 이거 말고 연락처를 주면 안 되니? 연락처를 줘. 뭐야 이거? 아, 비싼 금액에 팔 수 있다고? 어. 야, 연락처를 주면 안 돼? 아씨, 못생겼네. 꺼져. 딴 데 가야지. 빈센트? 이거 뭐 한대지? 여기는 여자친구 뭐 이런 제도는 없나봐요 좀. 어, 보통 약 그 뭐냐 GTA 이런 것도 여자친구나 뭐 이런 거 제도가 많은데 이건 유독 없는 것 같은데. 꺼져. 아, 꺼지라고. 와, 야, 드롭킥을 날려? 일로와 일로와. 어, 뭐야 뭐야 이거? 야, 멋있는데? 너무 멋있잖아. 야, 꺼지라고 그랬지 내가. 진작 꺼졌어야지. 야, 페이크도 쓰네. 필살기. 이쪽으로 가보자. 아니, 야, 나는 집에 가야 돼. 어. 얘들아, 집에 가야 된다고. 좋아. 좋아. 던져버려. 그냥 한 번에 그냥 둘 다 작살 내버려. 그렇지. 좋아. 좋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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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던져. 우와, 꼬리표 작살났겠다. 와, 너무 멋지잖아. 어, 파괴자 스타일 너무 좋은데? 아까 그 어, 그 누구였죠? 타마였나요? 그 친구한테 가서 데이트라도 할 겸 좀 배워야겠다. 어, 너무 스타일이 너무 좋아. 파괴자 스타일이 최고네. 쪽수 많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기네. 비켜 비켜 비켜. 어, 미안. 자, 여긴가? 아닌가? 이쪽인가? 아닌데? 이쪽. 아, 이쪽인가 보다. 이쪽이, 이쪽이 제3 그 공원인가 봐. 橘花 부동산のおかげで思いがけねえボーナスが入った. 거리야 사카모리でも 시내도 다네. 橘花 부동산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사람들 내쫓고 하는데 노숙자들 좀 구제해 주고 참 좋은 거 같은데. 고용된 노숙자. 저 사람들 만나보군.
자, 가보자. 자, 안타라니 하나씩 키카스테 모라이타인데가 이마 가마나이까? 어? 어, 別に いいけど. 아, 야, 다메다. 코 사무쿠자 시타가 마완네야. 이야. 아니. 아주. 소다나. 그래, 저거 루시아들 저런 거 있어요. 어, 배고프고 그러니까 말만 걸면은 밥아 사주던가 아니면 술 사달라 그러는 거야. 술을 구해와 달라고? 미친 새끼네 이거. 그래, 말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 라메 라메 렌네 라메. 치, 와갔다. 사케오 모트 그래봐 인다나. 술을 어서 구해오지? 다다 소노 마이니 1つ だけ 聞かせて くれ. 안타라 노 나카데 타츠바나 부동산 또 시고토 시타 고토가 아루 때 야츠와. 어, 다 해봤네? 나루호도 노마세 가이가 알소다나 안타라 니와. 사케 나라 난데모 이 때 와게 자네 가라나. 우리라 니모 에러브 켄리 때 뭔가 아른다. 소레소레의 코노미에 맞다 사케자네. 야이 씨, 야 노숙자가 왜 이렇게 깐깐해? 씨, 외워놔야겠네. 자, 다섯 명 전원의 기호를 물어보고 원하는 술을 구해가주자. 야, 너무, 야,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배워. 너 무슨 술을 좋아하니? 맥주가 좋아. 그래. 아, 잠깐만. 자, 결과적으로는 뭐 아까 빨리 스킵했는데 나는 맥주 병따개가 있으니까 캔이든 병이든 상관없다고 맥주를 가져오면 된답니다. 자, 일단 맥주 하나. 자, 아저씨는 뭐 어떤 술을 좋아해요? 겨울엔 역시 일본주가 최고지. 그렇군요, 일본주. 설마 따뜻한 술 구해오거나 오라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그건 무리야.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해놔야 없겠지만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아. 자, 일본주라. 자, 맥주 하나, 일본주 하나. 그 다음에 뭐였죠? 편의점에서 판대요. 샴페인 아주 지랄하세요, 그쵸? 취향이 아주 고상합니다, 진짜 노숙자 새끼가. 크리스마스였어 오늘이. 동키호테에 가면은 샴페인을 팔고요. 자, 편의점에 가고. 자, 너는? 난 말이지, 그래. 고구마 소, 이 씨바 고구마 소주는 뭐야? 꼭 고구마여야 하나. 당연하지. 소주는 무조건 고구마거든. 형씨 맨날 맥주 같은 거나 홀짝이는 거 아니야? 술도 이것저것 마셔봐야 여자한테 인기가 좋다니까. 자, 내가 처음부터 그래. 여자한테 술만 먹이면 그냥, 아, 위험한 발언. 바로 BJ 실버 티켓이 정지를 먹습니다. 자, 고구마 소주를 가져오라고. 편의점 몇 군데 판다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설마 공짜 술을 먹게 될 줄이야. 인생 살다 볼 일이라니까. 실은 난 위스키라면 눈이 돌아가거든. 위스키라, 알겠어. 아, 스카치. 물론 스카치만 먹는다고. 아, 이상한 놈이네. 자, 정리하자면 맥주 하나, 일본주 하나, 그 다음에 스카치, 그러니까 양주 하나, 그 다음에 고구마 소주 하나, 그 다음에 샴페인. 좋아요. 구해오자. 야, 편의점을 돌려야 하는 거지? 편의점 여기 있다. 텐카이치점 여기로 가자. 일단 여기 가장 가까운 데 가자. 자,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술심부름을 가고 있어요. 술심부름을. 자, 들어가. 자, 사장님, 여기 혹시 고구마 소주랑 일본주랑 이쁜데? 귀엽게 생겼는데? 혹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잠깐만. 고구마 소주 판다. 하나. 그다음에 설마 나보고 다 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야. 고구마 소주 하나 사고.
고구마 소주 하나 사. 인연? 인연이 올라가? 어? 이쁜데? 어? 그래 이게 바로 메인 히로인 퀘스트였던 거야. 그래 뭐야 긴장한 거야? 네 아직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브로큰 편점에 상품이 워낙 많아서 점원도 많이 힘들겠군. 아무튼 힘내. 이쁘다. 감사합니다 손님. 생긴 것과 다르게 정말 상냥하시네요. 물론 상냥하면은 바로 실버 티켓이죠. 어이. 야 그래 생긴 것과 다르다니. 난 퓨어한 매력이 있다고.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마. 전 미호라고요. 앞으로 파포 텐카치 텐카이치점을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나는 키류다. 잘 부탁해. 오! 미호와의 인연이 생겨났습니다. 계속 교류해서 인연 게이지를 모으면 인연이 점점 깊어집니다. 게이지 상황은 일시정지의 메뉴의 달성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미호와 교류해보십시오. 아 좋은 제도야. 어, 그렇지. 그런 게 없을 리가 없어. 아 키리씨 어서오세요. 그래요 내가 왔어요. 뭐 오늘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다 주실래요? 제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우와 이 새끼 김치년 아니야? 잠깐만 야 살수록 인연이 높아져? 오케이 내가 돈 벌어온다 씨발. 야 기다려 돈 벌어온다. 살수록 인연이 높아지네. 다른 대만 없고 그냥 물건 살 수밖에 없어. 아니 미친 새끼네 이거. 아 오케이 내가 사온다. 야 일단 다 밥 다 먹고. 야 좋아. 아 배부르다. 요 정도면 됐어. 다음 술 심부름을 해보러 갈까? 자 아까 돈키호테라고 했죠? 그쵸? 여기는 소세지를 파는 거네. 자 편의점을 또 찾아야 되는데 아 엠스토어 카무로초점 저기로 가자. 엠스토어 카무로초점. 어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여성 캐릭터보다 이뻤어요. 충분히 여기서 1%였다고. 아, 야, 맞다 돈 벌어야 돼. 우리 미호가 기다린다고. 야, 덤벼 이 새끼야. 야. 아우 이 새끼야, 야 일로 와봐. 우리 미호가 기다린다. 돈 좀 뱉어내라. 아우, 야 일로 와. 미호가 기다린댔지.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우,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우 그냥 오늘 작살 나는 거야 너네. 야 일로 와 아우 야 일로 와 들어서 던져. 그래 야 씨 우리 미호가 기다려. 돈 내놔. 돈 많이 벌었어요. 자 여기 편점에 가면은 일단 고구마 소주 하나를 샀고 맥주랑 아 또 누구야. 야, 일로 와. 그래 너네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야 일로 와. 아우 야 죽어라. 아우 덤벼 일로 와 덤벼.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아우 일로 와 야 일로 와. 아우 어버치기.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어버치기. 일로 와. 야 뒤졌다. 아우 뭐야. 야 씨발 저거 야 뒤진 거 아니야? 오, 씨,
방금 목 꺾었는데? 그래 앞으로 나보면 인사해라. 어? 이 동네 내가 지배한다. 자 가다. 혹시 여기도? 아 야 가져와 술. 가져와 술 없냐? 아니 씨어 어디 어 일본 주다. 어 좋았어. 아니 이 새끼 야 꺼져. 아 이 새끼. 어 남자가 편의점 알바네. 아 어? 아주 이 지점 내가 다시 오나봐. 자 다음 편의점은 어디 있을까? 아까 돈키호테 뭐 그런 데가 있던데. 한국의 원조 불고기 챔피언 거리 아천사 카무로촌 섹시한 연상이고 섹시한 연상을 감상하였어. 아, 나 섹시한 영상 틀면 혹시 정지입니까? 아, 씨발. 어, 정지인가? 어떡하지? 아, 여러분, 이런 거 하면 궁금하지 않아요? 어. 왜? 뭐가 문제인데? 뭘 솔직히 말해? 정지인가? 아, 미안합니다. 약고 CP. 아 여기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쪽 뭐야 아모르데라고? 테누히 우키 코미테. 목소리가 잘 안 작아서 잘 안 들리는군. 좋다. 필요한 게 뭐지? 그거 뭐지 저건? 나중에 해야지. 그래서 19세 게임인가? 아, 19세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자 어디야 도대체. 아니씨 어디야. 아니씨 야 꺼져. 아 좀 꺼져라 야. 형이 봐주고 있잖아. 야 형이 봐주고 있잖아. 아우 뭐야 우 홀 야 우와 덤벼. 야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일로와. 아우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아우 덤벼 일로와. 일로와. 내가 까불지 말랬지 내가. 어? 야 일로와. 어버치기! 아. 개쎄네. 이건 뭐지? 아, 잘못 왔다. 반대로 오고 있잖아.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멍충아. 아씨. 멍충아. 아, 진짜로? 아, 괜찮아요. 18세, 19세가 아니더라, 18세잖아요. 그쵸? 아, 어? 서브캐스트? 마사카 서브캐스트? 야 왜 방해하고 난리야? 얼른 꺼져! 야 그만둬. 이거 형수님이 될 여자다. 꺼져라. 눈 감아줄게. 꺼져 지금. 정이 사더라도 된 줄 알아? 야 일로와.
우와 뭐야 잠깐 한 번에 다 날려버렸네. 오씨 개쎄. 아니지 그니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성인 그니까 성인물을 보통은 이제 야한 걸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고마워 덕분이야 이걸 받아줘. 포모 포모 그래 알았어. 앞으로 나보면은 인사하는 거 잊지 말고. 미안합니다. 야 지금 바빠 나중에 올게. 나랑 싸우자. 형 바빠서 그래 지금 수신부름 해야 돼. 형 수신부름 해야 되니까 바빠. 나중에 하자. 자 여기는 뭘 팔까요? 그래요 뭘 파시죠 여기는? 자 샴페인은 여기서 팔거야. 네 와 별거 다 파는.. 뭐야? 어? 샴페인 아니 아니 잠깐 아직 다 사지 않았어. 잠깐 뭐가 있나봐. 뭐가 있나본데? 칼스버그? 포목이 뭐지? 아 배 주변을 보호한다고? 어 여기 잠깐만 여기 지금 그거 파네. 아 배터리를 파네 여기도. 이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해봤는데 그 뭐라고 하지? 나중에 서브 퀘스트 중에 그 미니카 날리는 게 있어요. 그 부품인 것 같아 여기 파는 게. 나가자. 아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 사실은 엊그저께 영상을 한번 촬영했는데 영상이 날라가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미니카만 해봤어요 미니카만. 자 맥주도 샀고 이제 안 산 게 뭐가 있지? 안 산 게 뭐가 있지? 쇼화거리 좀 저쪽으로 가자. 여기 아니야? 여긴가? 여기도 뭔가 팔 수 있는 사고 파나 본데? 내가 지금 안 산 게 뭐지? 샴페인 샀고 맥주 샀고 그 다음에 소주 샀고 그 다음에 일본주 샀고 그 다음에 뭘 안 했지? 자 사러 왔다. 자 뭐야 5,000,000원? 아 이런 요런 오 다 사야지. 야, 옷은 좀 갈아입자 우리 이제 우리 옷을 좀 갈아입을 때가 됐어. 자 공격력 96. 야 제일 비싸네.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지. 자 갑옷은 화염내성 전기내성이 왜 필요해? 아니 씨발 왜 필요한 거야? 방어이 검 총 아니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포모 방어 검 총 아 검도 방어할 수 있나봐. 아 이게 포목 이게 제일 좋군요. 구두창 자 됐어.
좋아. 아 양주 샀어요. 양주 샀고 맥주 샀고 일본주 샀고 샴페인 샀는데 한 새끼가 뭐였지? 아 스카치 맞아요. 스카치만 파 스카치만 처먹는다 그랬어. 양주를 안 샀네. 맞아요. 양주를 안 샀어요. 한 녀석이 스카치만 먹는다 그랬어. 스카치만. 그래서 스카치 사러 갑니다. 이것은 유튜브 방제 유튜브 제목 이렇게 해야겠다. 수셔틀이 된 실버 티켓. 미안. 수셔틀이 된 실버 티켓. 아이고. 자, 저는요. 스카치 위스키 여기 판다. 아, 좋아요. 자, 갈게요. 그리고 자, 은쟁반 팔아야 되죠. 아, 아까 거기서 은쟁반 팔라고. 아. 자, 은쟁반이 비싼가? 자, 주인님, 주인 아저씨, 은쟁반 좀 사줘요. 어, 나 은쟁반 사 팔고 싶어서. 100만 원이야? 아니 무슨 백금 접시가 100만 원이네? 너무 좋잖아. 가자. 양주도 샀고 지금 살 거 다 샀으니까 다른 데 가보죠. 미안 지나갈게. 미안. 아니 이 새끼 진짜 열받게 하네. 아야 일어나. 뭐야 너 언제 나타났어? 야 일로와. 야 일로와. 뭐야 야 대전반? 대전반을 들었어? 야 뭐 엄청나네. 야 곧 있으면 차도 들리겠다. 차는 못 들어? 일단은 수셔틀 다 했네. 이제 가서 수셔틀 하면 되죠. 야 내가 전 맵을 다 돌았다. 야 자 칼스버그 굉장히 유명한 맥주죠. 그래 맥주. 자 맥주야. 오호 이거야 이거. 형씨 아직 젊은데 눈치가 빠르군. 자 맥주 먹었고 그 다음에 일본주. 당신이 원하는 일본주야. 좋아요. 오호라 난 이걸 마셔야 취하더라고. 형씨 고맙소. 다음은 너. 깔끔하진 않다. 자 너부터 하자. 자 너는 스카치 위스키가 아까 먹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자, 스카치 위스키 자 줄게. 와하하하하하 말하길 잘했군. 이야 오늘은 밤에 오늘 밤은 마셔볼까? 야 아주 자 샴페인 자 샴페인 줄게. 자 샴페인이야. 다음부터는 산타한테 부탁하도록 해. 메리 크리스마스. 불만없이 받았죠. 그 다음 마지막은 이 친구한테 가서 고구마 소주를 줍니다. 자 그렇게 원하던 고구마 소주야. 좋아 이제 형씨도 뭘 좀 아는 남자가 될 거라고. 아니 난 안 마셔. 이런 그러면 쓰나 윗사람이 술을 권하면 마시는 척이라고도 해야지. 출세 안 할 거야? 내가 회사 때는 꼰대네 꼰대. 내가 회사 다녔던 시절엔 말이지 아주 꼰대 새끼. 자 역시 사케는 생명의 물이다. 이걸로 대화를 할 수 있었구나. 오토모
酒の おかげで口も滑らかよ。大丈夫なんだろうな。大丈夫大丈夫。つっても俺らが知ってることなんて大したことないと思うけど。立花不動産の仕事をしたことがあるって話だが。ああ、言われた場所に一日中居座ってるだけ。地上げの嫌がらせにさ、簡単なバイトだよ。 さっきも一件終わって日当もらったとこでさ、明日からまた違う場所で居座り。さっきまでやってたのって白亜ビルだろ。俺も見てきたから知ってる。なんだ、それ知ってんだったら他に何が聞きたいの。そのバイトってのは立花不動産の方から声をかけてくるのか。ああ、 今のあんたみたいに俺らに近づいてきてね。そうだ、東上界のヤクザの方でも俺たちに同じバイトを頼んでくることがあるよ。ああ、그렇구나。その連中も地上げやだ。今時はホームレスも使いようなんだね。結果的にね、재개발한다고노숙자들이지금귀에지금환기현상이네환기현상どっちでも構わねえけどさ。なるほどな。 もう一つ聞かせてくれ。立花不動産の連中がよくいる場所ってのはあるか。ああ、それならチャンピオン街だね。よく出入りしてんの見かけるよ。あの辺りは今地上げのメッカだ。チャンピオン街。なぜ小さな飲み屋ばっかだから、そこの連中を追い出して一手にまとめ上げれば高く土地が売れるんだろうよ。立花不動産がチャンピオン街を地上げしている ってことか。多分ね。ただあそこは立花不動産だけじゃなくて東上界の連中も狙っているから、あんたみたいなヤクザが行ったらあそこの住人たちに煙たがられるよ。チャンピオン거리。あいご、감님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좋아。チャンピオン거리를가서立花不動産녀석들을만나자고요。자、어디로가지。자、지금빨간불 들어왔다。 이쪽이다. 어? 어? 맞지? 여기야 여기. 아니 또 외국인 할아버지가 또 뭐야, 바커스잖아. 맞으면 됐다. 보이한테 할 말이 있어. 안쪽에서 기다릴 테니까 와줘. 어, 큰일 났네. 또 서브 수련회. 또 서브 수련회 잡혔네. 아니 또 바커스 아저씨면은 또 가줘야지 뭐. 그래. 보이는 어딜 가던 길이야? 붙잡아서 미안해. 그래,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맞아, 보이. 트레이닝은 하고 있어? 뭐, 나름대로. 굿! 그럼 보이에게 부탁이 있어. 뭐야, 새삼스럽게. 바커스답지 않군. 사실은 말이야, 나 엄청나. 이 새끼는 스토리가 똑같아요, 이 새끼. 뭘 찾아올 때만 하면 항상 빚쟁이가 있어. 나 엄청난 빚쟁이를 쫓기고 있어. 응? 아니 사실은이고 뭐고, 원래부터 쫓기던 놈 아니었나? 노노노노. 그런 사채업자간 차원이 달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실력의 빚쟁. 와, 세계로 나가는 너 얼마나 비슷해진 거야 이 새끼. 한 7조 빚졌나? 그가 날 쫓아와서 일본까지 왔어. 와, 세상에 참 좁다. 빚쟁이 때문에 일본까지 온다고? 자, 어이, 그 당신 그 빛에 쪼들리는 주제에 일본까지 도망을 온 거야? 예스, 이번엔 정말 위험한 일일지도 몰라. 분명 내 목숨을 뺏기 전에는 안 갈 거야. 이제 와서 빚을 갚아도 소용없다 이거군. 바커스, 대체 어떨 작성이야? 그래서 말인데 보이가 보디가드를 해줘. 아, 그럴 줄 알았다. 자랑은 아니지만 나도 위험한 일은 충분해서 내 몸 하나 지키는 것만도 빠듯해. 노노노. 그러지 말고 도와줘. 개런티는 못 주지만 지켜주면 내 비장의 기술을 가르쳐 줄게. 아, 좋아요. 비장의 기술? 예스. 분명 보이가 스스로 지킬 때도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바꿨으냐. 아니, 타이밍도 좋아. 어? 외국인이 아닌데? 보이, 벌써 왔나 보군. 그 유명한 실력의 빚쟁인가?
내 목숨을 받으러 왔어. 이것도 일이니까 날 너무 원망 마라. 아니, 빚쟁이가 아니라 완전히 킬러잖아. 아니 목숨을 빼앗는다는데? 노노, 아,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뭐 부탁해. 참내 하는 수 없지. 지금까지 모른 척하면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신은 물러서 있어. 땡큐 보이. 이 새끼 도망치라고 그냥 도망치네. 쓰레기 같은 새끼. 너 이놈을 지키기 위해 싸울 셈인가? 뭐 일단은 이대로 이 아저씨가 죽으면 그 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래 좋아. 널 죽이는 건 보수에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의뢰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물어봐야겠어. 포 조심해야 돼. 이 남자 위험한 놀새가나? 냄새인가? 냄새겠지? 말 안 해도 알아. 자 덤벼. 좋아 한번 붙어보자. 어 진짜 총을 들고 있는데? 야 총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 아유 또 총 쏘겠지 이 새끼? 우와 야 뒤져라. 야 뒤져 그냥. 별것도 아닌 새끼가 아주 아작을 내버려야 돼요 이 맞박을. 어 죽었네. 야 총을 들고 있어서 약한 건가? 목숨은 살려주지. 그 대신 의뢰인에게 돌아가서 바커스는 그만 잊어버려요. 전해. 훗. 설마 저 남자를 노리는 게 나쁜 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뭐? 금방 제2, 제3의 자격이 올 거야. 각오하고 있으라고. 아까 죽을 뻔했는데 멀쩡하네 저 친구. 더 두들겨 패줄 걸 그랬나? 보 미안해. 왜 사과하는 거지? 보이에게 나이프나 건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나였는데 네, 그런 내가 보이를 위험한 일에 끌어들였잖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보다 아까 당신이 한 얘기 말인데 내가 부탁해야 할 상황이군. What?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얘기 말이야. 빨리 부탁 좀 하자고. 다음 킬러가 오기 전에. 보이 정말 괜찮겠어? 괜찮고 자시고가 어딨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그럴 여유는 없다고. 지금이라도 오래 살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 올라잇 보이. 그럼 킬러에게 지지 않을 기술을 듬뿍 렉처해줄게. 잘 부탁해. 뭔데? 뭔데 그래? 보이 내 기술 배울 각오는 오케이? 예 그래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 한번 보자.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예스. 오케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근성이야. 이거 엄청난 비법이다.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요걸 지금 목숨을 걸게. 이 쓰레기 새끼 남들 다 아는 거잖아. 근성이 안 중요한 게 어딨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비보치곤 단순하군. 뭐 틀린 말이 아니지만 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잡아가는 건 스피릿 정신력. 정신력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기술을 가르친다. 그 이름하여 스피릿 파이어. 정신력 불 파워 근성 반격을 배웠다. 그렇군. 상대의 공격 기세를 활용해서 두 배로 되돌려준다 이건가. 카운터를 배웠군요. 예스 보이라면 금방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내 놈이 바커스냐. 또 왔어? 야 방금 왔잖아. 어? 아까 그 아저씨 옷만 바꿔 입은 거 아니야? 응? 재패니즈 불량배가 왔어. 설마 너 킬러인가? 그냥 흔한 불량배로 보이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돈이 엄청난 현찰을 성금으로 주더라고. 나머지 돈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잖아. 오 파트타임 스트리트 파이터. 별로 안 스트롱할 것 같아. 시끄러워. 이름에도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몸이야. 얼른 해쳐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근성에 자신 있어? 보이? 마침 잘 된 건지도 몰라. 그래 방금 익힌 기술을 한번 써봐야겠구만. 자 오, 그럼 형씨부터 해치우면 되나? 그럼 내 주먹으로 정신줄을 놓게 만들어주지. 자 가자. 이번엔 권투 타입이네. 자 파워근성 반격. 힘을 모아서 반격한다. 공격이 강화되고 다운성 효과가 부여됩니다. 자 공격해. 공격하라고 이 새끼야. 어?
아 이거구나. 아 공격한 상태에서 딜을 모아서 때리는구나. 아야 좋아. 아 딜을 모아서 때리. 아오 좋아. 자 바커스를 노리는 암살자를 쓰러뜨려라. 브라당 스타일의 힘으로 암살자를 격퇴하십시오. 좋아. 아오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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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야 이마 빡대 이마 빡대 해머키 좋아.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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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주먹 주먹 주먹. 어 뭐야. 어 야야 잠깐만 잠깐만 미안 미안 미안. 어 잠깐만 잠깐만 실수했어 실수. 자 일어나고 잡아. 와사바리 털고 발로 까고 발로 까고. 와사바리 털어버려 아주. 죽여버려. 잡아. 그 다음에 주먹 주먹 박치기 좋아요. 그 다음에 고추 한번 고추 한번 아 고추 한번 노려야 된대. 아 반역기 한번 연습하려고 했는데 반역기 연습한 건 좀 무리겠어. 좋아요. 이 자식은 뭐야. 내가 싸움에서 지다니. 예스 보이가 이겼어. 이봐 넵. 너한테 준 너한테 돈을 준 놈은 어떤 자식이냐. 어두워서 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말 들어봐서 아마 외국인이 아닐까?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알아. 당신 쫓는 놈이겠지. 어이 다시 어떤 짓 하지 마라. 그래 알았어. 그리고 도망가네. 아니 왜 다시 멀쩡해졌어. 아니 집에 갈 때는 왜 멀쩡하냐고. 아니 저 팔이 갑자기 나왔어? 소문으로 더 데인저한 빚쟁이라고 들었는데 저런 놈들만 오면 보이에게는 식은 죽 먹기지. 저런 놈들만 오길 바라야겠구만. 자 바커스로부터 모든 기술이 다섯 개까지 있나봐요. 지금 급하니까 딴 데 갈게.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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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싸우고 싶지 않아. 지금은 힘을 비축하고 싶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여기는 왜 길을 막아놨지. 꺼져 꺼져. 어? 경찰 아저씨? 응 왜 그래? 잠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채, 불신 건물인가? 당신 성함은? 직업은 뭐죠? 이름은 키루다. 지금은 내가 좀 바쁜데 요즘 이 근방 치안이 안 좋으니까요. 잠시 확인차 키루씨의 소지품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치안과 내 소지품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야?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겁니다. 소지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귀찮게 됐군. 순순히 소지품을 보여주는 게 좋겠어. 알겠어.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보여주면 무엇을 줄까? 이거면 될까? 어? 이건 매우 안전하네요. 달리 위험한 물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건 돌려드리죠. 그래 캥기는 건 하나도 없어. 과연 협조 감사합니다. 참나 너희들 경찰은 권력을 너무 남용해. 부치 건물도 1만 시민의 사정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마구 하잖아. 다른 경찰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다고요. 저는 이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하는 거라고요. 응? 무슨 소리야 이게. 신경 쓰세요. 지금은 키루씨의 불신 건물이니까. 뭔 소리야 이거 미친놈. 자 하지만 이상하네요. 키루씨는 틀림없이 뭔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훗 이번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모양이군. 아니 역시 키루씨는 뭔가 장난 아닌 걸 가지고 있어요. 저의 육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상은 잘지만 난 아무것도. 저는 불신 건물의 프로입니다. 키루씨가 수상한 이상 불신 건물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하게 해주세요.
이 새끼는 미친 새끼인가? 야 싫어. 그러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류 씨. 대놓고 날 잡아넣겠습니다랑 뭐가 달라? 잠시면 되니까요. 네? 그냥 혹시나 해서 아는 겁니다. 끈질기구만. 알았어. 하지만 잠시 얘기 나누는 정도만 해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키쿠치입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얘랑도 인연이 쌓아야 돼? 자, 불신검문밖에 못하는 키쿠치랑 인연이 생겨났습니다. 계속 교류를 해서 인연 게이지가 높으면 인연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게이지 상황은 일시정지, 메뉴의 달성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류해 보십시오. 여기 봐. 여긴 것 같은데? 어디야? 여긴가? 여기 아니야? 챔피언 거리. 아 여기구나. 여기 이곳에 타치마나 부동산 녀석들이 들락날락하다는데 조금 더 둘러볼까? 뭐야? 얘네냐? 벌써 만난 거야? 타치마나 아닌데? 와 뚫었어. 와 별거 아니네. 74만원이나 줬어. 벌써 1200만원 모았네. 미인 마담이 경영하는 게이바. 게이바? 게이바? 게이바는 좀 이쪽인가 봐. 자, 들어가 보자고. 뭐야 이거? 어이 거기나. 너 뭐하러 왔어? 여긴 야쿠자한테 술 파는 가게는 없다고. 타치바나 부동산 の人間が今もいるか。あんた、また登場会の若い衆か。いやそうじゃない。あんたらの店を地上げしに来たわけでもない。よく言うな。だったら立花不動産に何の用だ。あの連中のことを知りたいだけだ。あんたらに迷惑はかけない。 그렇지. 말이 안 통하지. 싸움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아무리 관계されてないようだな. 그렇지. 맞아 정신 차리지. 뭐 야쿠자니 은절인단다요. 오마라와 코코라노 미세오 고미토시카 오모테 나인다로가. 오레라니와 뭐 코노 바소시카 나인다가라요. 손나니 오이다시타게 오레라 코로스시카 네에서. 俺は立花不動産の話を聞きに来ただけだ。ふざけんな。お前ら聞く耳持ったことないじゃねえだろ。 말이 안 통할 때는 내가 약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일로 와. 죽어. 야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여버려 그냥. 아 연타 못 쳤어. 아 까비. 아 연타 쳤어야 된다. 아 나 저거만 보면 지금 손가락이 안 움직여. 아 늙어서 그런가 봐. 아 까비. 뭐야 이 녀석은. 조금은 얘기를 들어준 마음이 생겼어. 당신들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았어. 나는 타치바나 부동산이 알고 싶을 뿐이라고. あの人たちを売る気はない。ここの住人なら誰だってそうだ。連中もここで地上げしてるんじゃないのか。違う。あの人たちは、ヤクザの地上げから俺たちを守ってくれている。あの人たちのおかげで今日のチャンピオン街がある。なんだ。そうでしょう、小田さん。あ、あ、그 새끼 아니야?